아, 이거 뭐 좀 물어보려고. 네. 이거 찍어도 돼요?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신봉입니다. 여기 후배 사무실에 놀러 왔거든요. 점심 먹으러 오라 그래서. 여기 직원들이 다 젊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이제 며칠 전부터 출근해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구에 어떤 음식,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지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빠요? 사장님은요? 사장님. 뭐 좀 물어보려고. 이거 찍어도 돼요? 안 돼요? 네. 마스크 하고 있네. 괜찮아요? 일단 대구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대구 화이팅입니다. 네. 대구 음식 중에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딱 먹고 싶은 혹시 그런 음식 있어요? 원래 먹는 거 좋아해요. 날씬한데 보니까. 별로 음식 별로 안 먹죠? 저요? 아, 잘 먹어요. 잘 먹어요? 네. 그래요? 네. 뭐 좋아해요? 다. 다 좋아해요? 지금 나이를 30대 초반? 네, 30초반. 실물을 마스크를 벗으면 20대 초반인데. 아, 지금 뭐 먹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지금 누가 뭘 사준다!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요? 네. 네. 사준다고 그랬고. 저는 회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회? 네. 추천해 주실 때 있어요? 배달시켜 먹는데. 낭만사시미. 낭만사시미? 네. 동네 어디예요? 대명동인가? 네, 맛있긴 한데 그날 거라서 조금 신경 쓰여서 조금 잠잠해지면 시켜 먹으려고. 회가 먹고 싶다. 네, 회를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구나. 고마워요. 네, 화이팅. 누가 딱 사준다 그러면? 사준다 그러면은 소고기. 소고기. 그리고 내 돈으로 먹는다 그러면은 삼계탕. 아, 삼계탕? 네. 오, 삼계탕. 삼계탕은 어지간한 메뉴로 잘 안 나오는 건데. 삼계탕 하면은 약전 골목에 약전 삼계탕. 아, 약전 삼계탕. 네, 네. 거기 간 지 오래됐어요? 다니신 지? 다닌 지는 많이 안 됐는데 저도 네. 한 2년, 3년 전에 한번 가봤지 싶은데. 아, 그 집 삼계탕만의 특별한 뭐가 있나요? 향이 좋습니다. 아, 향이? 네, 향이 좋고. 닭향이 나요? 아니요, 그 뭐, 그 약. 아, 그 약 오향 냄새. 네, 그런 냄새랑 또 그 몸이 허해요? 아니요. 그 뭐 인삼주 같은 거 한 병 주는데 그것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주황산 삼계탕 같은 스타일인가 보다. 네네, 그 닭똥집도 줘요? 네, 줍니다. 아, 그럼 주황산 삼계탕 스타일이네. 맞아요. 아, 삼계탕 드시고 싶다고. 네. 아,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네. 네.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연어 좋아하거든요. 아, 연어? 연어도 좋아하는데 도마, 시내 안에 도마 있어요. 네. 네, 거기는 항상 웨이팅이 있어가지고. 아, 도마? 네. 도마. 알겠습니다. 되게 좋잖아요. 고맙습니다. 대구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한테 한번 가볼까요? 밖에서 촬영하는 거 다 봤잖아. 아, 그래도 인사는 이제 드리니까. 지금 그 물어보고 있는 게 오늘 사실 뭐 유튜브 회의하기로 했고 뭐 그래서 들어오면서 잠깐 좀 찍었는데 지금 떠오르는 음식. 지금 떠오르는 음식 삼겹살에 소주. 삼겹살에 소주. 그건 뭐 에브리데이 본인만의 맛집. 아, 저는 만두골 되게 좋아합니다. 아, 수성구. 아, 근데 원래 이 친구가 입이 좀 짧아요. 뭐 음식을 많이 먹거나 네.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야, 그럼 딴 집 없냐 또? 자주 가는 데는 만리장성. 아, 만리장성? 만리장성. 괜찮지? 집 앞에. 네. 만리장성 괜찮아. 파래 짬뽕. 아, 맞아요. 맛있지? 뭐 기본적으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뭐. 거기에 소주 한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소주만 곁들이면 다 맛있지. 대구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사실 요즘 다들 힘들다 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제일 힘들어요. 진짜 제일 힘들어. 이 프리랜서의 팍팍한 삶.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평생 살았지만 와, 이렇게 오랫동안 손가락만 빨다 이제 발가락까지 빨다가 빨 게 없어요. 이제 힘들어. 그래서 이제 후배 사무실에서 밥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네. 유튜브 회의를 명목 삼아 네. 밥값의 포로가 돼서 지금 왔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고 주변 좋은 분들과 긍정적인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많이 하세요. 네. 자, 그럼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인사하세요. 안녕. 여러분 바이바이. 지금까지 신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